아그리파 3D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3D를 배울 때 3D Max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CG 플러스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더보기에 다운로드 링크와 라이센스 정보가 있습니다. DAE 파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파일입니다. 구독하시고 무료 다운받으세요. 블렌더에서 외부 3D 파일 DAE나 OBJ를 가져올 때는 import를 사용합니다. import DAE 다운받은 아그리파 DAE 파일을 선택하고 import 아그리파 모델링입니다. 큐브를 작게 줄여줄게요. 검은색의 금속 재질처럼 보이네요. 오브젝트의 좌표는 중앙을 벗어나 있어요. 맥스마야 시네마4D에서 작업한 외부 3D 파일을 블렌더로 가져올 때 재질과 트랜스폼의 리셋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티리얼을 리셋 시켜볼게요. 상단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기본은 레이아웃입니다. 쉐이딩으로 바꿔줍니다. 쉐이딩에서는 머티리얼을 수정할 수 있어요. 약간 복잡해 보이죠? 이 녀석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스크롤하면 화면을 줌인, 줌아웃, 중간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팬 할 수 있어요. 링크가 끊어진 불필요한 노드들이 보입니다. 큐브를 선택하면 기본 머티리얼은 노드가 두 개입니다. 아그리파의 머티리얼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노드를 한 개씩 선택해서 지워도 되지만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X 버튼, Unlink 모두 없어졌어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하는 방법은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New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수정하면 아그리파의 컬러가 수정됩니다. 머티리얼 이름을 바꿔줍니다. Red 큐브를 선택하고 머티리얼 이름을 바꿔줍니다. White 오브젝트에 다른 머티리얼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아그리파를 선택하고 머티리얼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White를 선택. 아그리파에 화이트 머티리얼이 적용됐어요.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쉐이딩은 다른 튜토리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되돌아옵니다. 큐브를 지워줄게요. 아그리파가 XYZ 가운데 좌표에서 벗어나 있어요. 단축키 N, 로케이션을 모두 선택하고 제로,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Ctrl Alt Q 탑뷰에서 보시면 오브젝트가 뒤로 가 있어요. 프론트를 확인하시면 오브젝트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XYZ 로케이션 값은 오리진의 위치입니다. 오리진은 주황색 점인데요. 오브젝트마다 각자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의 Move Rotate Scale은 오리진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리진의 위치는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큐브의 오리진을 바닥 쪽으로 수정해 볼게요. 큐브를 복사해 줍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인터랙션 모드가 있어요. 오브젝트 모드가 기본입니다. 에딧 모드로 바꿔줄게요. 에딧 모드는 모델링의 핵심인데요. 다른 튜토리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세 개의 아이콘은 셀렉션 모드입니다. Vertex, Edge, Face를 선택할 수 있어요. Face를 선택합니다. 이제 큐브의 바닥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Shift S, Snap High 메뉴에서 Cursor to Select 바닥의 페이스 쪽으로 커서가 옮겨졌어요. 커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세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제 오리진을 커서 쪽으로 옮겨볼게요. Object Set Origin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Origin to 3D Cursor를 선택합니다. 오리진이 바닥 페이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블렌더에서는 오리진을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요. 커서와 같이 사용하면 오리진을 특정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 메뉴를 다시 열어서 커서를 월드 오리진으로 보내줍니다. 두 개의 큐브는 모양이 같지만 왼쪽 큐브는 바닥을 기준으로 스케일 되고 오른쪽 큐브는 중심을 기준으로 스케일 됩니다. 로테이트도 오리진을 기준으로 다르게 회전합니다.
오리진을 오브젝트 중심으로 이동시킬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엔 커서가 필요 없어요.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상단의 오브젝트 Set Origin, Origin to Center of Mass, Surface 오리진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아그리파를 선택하고 Shift S, 파이 메뉴를 엽니다. Selection to Cursor 오브젝트가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Ctrl Alt Q, 탑뷰와 프론트 뷰에서 오리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오리진의 위치가 만족스럽습니다. 트랜스폼 데이터를 보시면 로테이션과 스케일 값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로테이션 X에 0을 넣습니다. 아그리파가 누워버렸어요. 이상하죠? Ctrl Z 스케일에는 1을 넣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Ctrl Z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트랜스폼을 리셋시켜 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A Apply 메뉴에서 All Transform 선택 모든 트랜스폼이 현재 모습으로 리셋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이너에서 이름을 아그리파 3D로 수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아그리파 3D 이렇게 리셋된 3D 파일은 따로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그리파 모델을 아주 자주 꺼내 먹을 겁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